제가 한달 동안 굉장히 이제 절망에 빠졌는 게 있었는데, 그게 무의식의 소리로 자꾸 이제 UBF에 있으면 망한다, 하나님 망하게 하신 분이다, 이게 계속 제가 들렸는데, 이거를 캐치를 못하고 그냥 제 머리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부모님이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결혼도 하셨는데, 네. 이후에 어려움이 너무 컸어요. 너무 커가지고 이제 나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크면서 엄마가 저한테 이제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모임, 그러니까 교회를 나갔어요. 아, 교회를? 오케이, 나도 집을 네. 나갔다. 그랬고. 하나님께 이제 인생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다는, 제가 그걸 어릴 때 듣고 약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어머니가 나는 주님한테 인생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네. 내 인생이 망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네. 어머, 그 되게 진짜 어린아이, 순진한 아이한데, 그 무의식을, 그 잠재의식을 아주 나쁘게 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하셨다. 여러분, 그거 되게 충격으로. 그런 게 무의식으로 싹 들어가 버리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말하는 거. 맞아요.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한탄조로 그냥 나온 얘기. 했는데, 아이한테는 그게 엄청 충격으로 오죠. 진리처럼 들어와 버린 거. 진리 맞다. 그 완전 잠재의식에 훅 들어가 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상황이 안 될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드렸는데 망하게 하시는 분이 나에게 계속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되게 참 꼬리를 물고서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 다음과 망했어 또, 그지? 열심히 뭔가 하긴 했는데 뭐 제대로 된 게 없잖아, 그지? 열심히 했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프리퀀시가 계속 이게 저기가 릴리스 되니까 그쪽으로 그래갖고 진짜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잠재의식 그렇게 강해. 그래서 가지고 이제 이거를 헤쳐나갈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거의 들어 누웠거든요. 들어 눕지. 에너지가 쫙 빠져버리잖아, 그지? 에너지가 안 일어나지. 어차피 해봤자 망할 텐데 이게 잠재의식에서 계속 역사하는데 무슨 에너지가 나와, 무슨 패션이 나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 했잖아, 자매님 열심히. 근데 되는 게 없잖아. 왜? 이 안에 패션이 안 나오고 그냥 어떤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니까. 두려워서. 두려움의 영이 역사에서 배후에.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제 머리를 제발 좀 리셋해 주시라고 막 기도를 드리고. 그랬더니 머리는 이게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부활절 예배 영상을 보는데 제가 대적에게 문을 열고 있었다, 이게 너무 공명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야 문을 닫았구나, 이제 그 생각이 딱 꺼지면서, 그리고 그 너무 말씀이 깊고 엄청나고 막 그게 저한테 너무 공명이 엄청 됐어요. 부활절 메시지가 네, 그거 되게 어려운 메시지인데 그게 공명됐어요. 네. 와. 와, 내가 부활했고 내가 예수구나. 이게 너무 이렇게 와가지고 막 나 하나님 진짜 딸이구나, 이제 예수구나 얘기하는 게 이단이라 그러니까 말 조심하셔야 돼. 어디 가서 지금 제가 그거 이단 시비에 걸렸잖아, 내가 예수라 그래가지고. 그 의미를, 그 깊은 의미를 모르고 그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이단 같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말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신의 정체성이 온 것 같아요 보면서. 아하. 그래가지고 이제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찌릿찌릿 전류가 막 오라야라라라. 오, 그 정도로 왔다고? 찌릿찌리 왔다는 거는 이게 잠재식이 확 바뀐 거야, 많이. 오, 그래갖고. 그게 이제 어둠이 떠나갔고,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제가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면서, 제가 좀 약간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이렇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러면서 날개를 이렇게 달아주시고, 흰색 면류관을 씌워주시더라고요. 와, 또 환상까지 또 봤어? 한 명 더 남았어. 오라야. 입이 나팔로 나더라고요. 입이 나팔로. 나팔을 부르라는 거네. 승리의 나팔을. 그래갖고. 네, 아멘. 처음에는 전도자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찬양. 찬양이다. 찬양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완전히 시프팅이 된 거예요. 아이고, 나 얼굴이 확 바뀌었어. 완전히. 아, 진짜.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이야, 이게. 다른 성질로 바뀌는 게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변화. 변화가 우리는 그냥 조금 이렇게 다른 걸로 약간 조금 변한 거 이런 거 보잖아. 아니래. 완전 다른 물질로 변할 때 쓰는 말이래네.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자매님 지금 트랜스포메이션이 됐어. 지금 완전히 저
카이노스로 지금 보니까. 얼굴이 달라. 카이노스 진짜 되게 기분이 들어요. 다 약간 이렇게 어어어 그래갖고 제가 이제 뭐가 일어나겠다 이제 얼른 얘기해봐 얼른 얘기해봐 아 근데 갖고 아직은 아 일어나 이제 일어나게 됐어 이미 일어났어 반은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풀어지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시간이 그때 미래에 안 일어난 게안 일어났다고 볼수 없잖아 하나님의 킹덤 안에는 미래 현재 과거 없는 거 알죠 그 지금 일어났는데 어느 시간대에 이게 나타나느냐의 문제인 거지 일어난 거거든. 여러분들은 그런 눈을 봐야 돼. 킹덤의 눈을 봐야지.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뭐 맨날 과거, 현재, 미래 얘기하고 앉아 있어.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여러분 시간이요 이렇게 일자로 돼 있지 않아요. 양자로 보면 이렇게 꾸겨져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요.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안돼 있고. 그러니까 미래, 현재, 현재, 미래, 과거, 현재가 없어요. 여러분 킹덤 안에는. 그 양자학 공부하면 그거 되게 이해되고 우리 남편이 굉장히 그거 시간을 아주 나한테 설명해 주는데 우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도 이해가 되더라고 양자학 공부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자매님 된 거야 이미 이루어진 거야 그 시간이 이제 오는 때 내일 일어나냐 아니면 일주일 전에 일어나는 거지 일어난 거라니까 그거를 봐야 돼 여러분이 그리고 그 느낌 일어난 거대로 내가 느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하는 거야 소킹을 그런 소킹을 하는 거야 여러분 말씀하고 이 앞으로 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 같이 매치시켜서 소킹을 하잖아 이거 100%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 말씀 없이 하잖아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자기 개발 뉴에이지 이제 그러니까 그건 아주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이 그래갖고 그래서 일단은 토요일에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갔거든요 혼자 나갔는데 전도를 또 혼자 하러 나가 세상에 만상에 그래갖고 근데 이제 예전과는 조금 다른 마음이 마음이 바뀐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막 빈 깡통의 마음으로 막 질질 끌듯이 해서 막 종교적으로 해야 되니까 네. 해라니까 선교회에서 정말 마음에 은혜가 있고 이게 이거를 정말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믿음이 생기고 내 얘기를 누가 들어줄 것 같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그럼 들어줘 반드시 일어나 그러면. 갔는데 어쨌든 거절은 다 받았어요. 무슨 일 없었는데 어쨌든. 그날 하는 것만은 모르는 거야. 여러분, 저도 무지하게 거절당했어요, 처음에는. 그럼! 처음부터 누가 할렐루야 어서오세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 다 저를 똥 씹은 얼굴로 저 아시안 저거 뭐야. 이런 걸로 보더라니까. 그리고 내가 땅밖에 했잖아. 내가 그 스토리 얘기했나? 땅밖에 몇 번 계속 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그전엔 30% 받아, 처음에는 10% 받아들고 나중에 20%, 30% 올라와서 나중에 70%까지 받아들였다고 그래, 그랬잖아. 그래갖고. 또 남편이 희한하게 11번째 과제할 때도 사람을 데려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도 또 핸드폰을 또 연락처를 받아서 또 밥 먹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성경 공부하자고.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나갔는데 또 핸드폰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적 같은 거예요. 핸드폰을 계속 받아? 예, 그러니까는 요즘 세상에 누가 핸드폰을 줘요? 안 주지. 한주 나갈 때마다 학생들이 남편의 말을 듣고 말씀을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세 명을 만난 거예요 계속 매주 너무 놀랐고 아 남편이 그럼 지금 자매님 때문에 자매님 프리퀀시 때문에 지금 맡기고 있는 거다 그죠? 그런 거지 뭘 왜 갑자기 여태까지 안 바뀌었던 게 안 그랬던 게 갑자기 남편이 그렇게 축복을 받아 왜냐면 자매님 지금 남편하고 솔타이가 돼 있잖아 그래서 네. 아멘님이 바뀌니까 남편도 그냥 그대로 바뀌고 있는 거거든 아, 아멘 그런 거야 예배를 이제 주일 예배를 같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예전에 내미코 선교사님 유해지다 막 그랬는데 그랬을 거지 뭐 거기 그 협회가 되게 보수적인 단체잖아 뭐 내가 뉴스처럼 네. 들리지 그거 그래갖고 조심해라 막 이랬어 근데 어제 딱 들으면서 와닿는다고 이게 자기 율법에 대해서 막 생각을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율법에 대해서 노력하는 거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저거 딱 나인 것 같다고 말씀 잘하시는 것 같다고 이러면서 너무 막 이게 참 너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야 남편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니까 진짜 듣던 좀 반가우네. 그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이거지. 야. 네. 어. 약간 ABM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세움을 받고 있어요. 희한하게 이게 저희 오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네. 남편과 저희 가정이 열매 맺고 세움 받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가정이 되는 게 네. 오랜 기도 제목인데 남편이 세움 받고
저도 변화되고. 그 남편 시험 받는 게 돼가지고 아내가 시험 받는 거지 뭐. 아내가 시험 받으면 남편 시험 받자면 말짱할 거거든. 우리 하나님이 해주로 세웠기 때문에 집안에. 그러니까 네. 자매님의 영향으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함으로 인해 갖고 지금 ABM에서 이게 과제 이거 하시면서 그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하시면서 남편이 지금 세움 받으니까 자매님은 거기에서 오는 남편에게 흘러내려온 그 축복을 같이 지금 받고 있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네. 그렇게. 아이고 남편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아내가 너무 바뀌는 것 같아서? 지금 너무 예전에는 좀 위축됐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소심하고 이랬는데 자신감이 확 생겼어요. 스스로 당당해지는 모습이고 이렇게 굉장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정말 너무 놀랍고 사실 속으로 남편을 약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에게 기름 부음을 이렇게 주시는. 그렇지 죽음을 통과하면서 자매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죽음을 배웠잖아, 그죠? 어떻게 내 자아 죽음. 그러면서 남편을 말도 조심하고 세워주고 이렇게 아내가 바뀌니까 남편도 이렇게 이게 자신감이 생기니까 실제로 나갔을 때 열매도 있고 세움 받아지고 막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니까 자매님 또 거기서 오는 걸 바꾸.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거 고쳐야 되는 게 남편이 저기하고 자꾸 다 무시해서 조정을 하려 그래. 우리는 그런 것밖에 배운 게 없어 부모님들한테. 이게를 조정을 해서 사람을 바꾸려는 거 안 통해. 우리 그거 해봤잖아. 여기 지금 이정수 자매님을 갖고 칭찬요법밖에 없어. 칭찬해서 이 사람의 상대방의 후리코시를 바꿔놔야지. 이 사람이 후리코시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지. 이거 조정하면 더 뛰쳐나가. 뛰쳐나가. 제가 우리 아이를 그렇게 조정했는데 아이고 안돼 안돼. 아우 우리 남편도 내가 얼마나 조정인 줄 알아 여러분. 그거 조정 딱 끝내고 나니까 남편 변하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애는 내가 그렇게 쉽게 못 놓더라고. 지금도 저도 가정 가운데 있지만 하여튼 지금 많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효과 없는 거 하지 마시고 맞자고 괜히 시간 뺏기지 마. 그런 거예요. 시간 뺏기지 마. 아니, 해봤자 안 되니까 그거는. 오케이. 알아야 시작하라. 우리 임준현입니다. 박수 한번. 따다. 화이팅 화이팅. 계속 올라갑니다. 이제 임준현 이제 프리퀀시가 바뀌었으니까.